자, 마파두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급 재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두부, 마늘, 생강, 대파, 홍고추, 두반장, 검은 후춧가루, 돼지 등심 다진 것으로 나오고요. 육수 대신 물로 시험장에서 대체 가능합니다. 백설탕, 녹말가루, 참기름, 식용유, 진간장, 고춧가루입니다. 요구사항에 보시면 두부는 1.5cm 정도의 주사위 모양으로서 씌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온 두부는 전량을 다 쓰면서 1.5cm 크기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부가 차지 않게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두부를 끓는 물에 한번 데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파두부는 고추기름과 두반장으로 만든 음식인데요. 시험 볼때 마파두부는 고추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조기는 고추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추기름을 직접 만들어 쓰셔야 됩니다. 먼저 끓는 물에 두부를 데치겠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키친타올 해놓으시고요. 야채들은 껍질 제거하고 모두 씻어서 물기 제거해 두었습니다. 두부는 혹시 글씨라든지 삐뚤 부분이 있으면 살짝 잘라가지고 깨끗하게 단면을 맞춰주시고요. 1.5cm 크기로 해서 최대한 버리지 않고 썰어주세요. 데칠 때 체에 맞춰서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파두부 지급 재료에 소금이 없습니다. 데칠 때 소금 넣는 것이 사실 좋으나 지급 재료에 없는 양념은 쓰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저처럼 체에 맞춰서 데치실 때에는 냄비에 물을 넉넉하게 끓이고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너무 적다면 데쳐질 때 체까지 몽땅 물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두부가 부서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부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동안에 고추기름 만드는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부를 따뜻하게 데쳐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고추기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기름 만드실 때는 먼저 식용유를 뜨겁게 데워 주셔야 됩니다. 튀김할 때 온도처럼요, 한 160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너무 온도가 세면 고춧가루가 탈수 있으므로, 보통 튀김 온도보다 조금만 낮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넣어봤을 때요, 기포가 조금 생기는 온도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여기에 고춧가루를 달달 볶아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 초보자분들은 잘 태워요. 그래서 스테인리스에 고춧가루를 넣으시고요. 기포가 생긴 기름을 고춧가루가 있는 그릇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럼 기름이 뜨겁기 때문에 이 안에서 끓게 됩니다. 그럼 식으면 고춧가루는 내려가고 기름은 위에 둥둥 뜨겠죠? 비율은 기름이 3, 고춧가루가 1 또는 기름이 5, 고춧가루가 1그 사이 정도로 하시면 괜찮습니다. 조금 고춧가루가 많다면 좀더 진한 고추기름이 나오는 거고 적으면 연한 고추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요. 고춧가루 다 가라앉힌 후에 걸러서 이따 마파두부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야채 손질하겠습니다. 대파. 대파는 가운데 심지 제거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다져주세요. 마파두부에 나오는 야채들 사이즈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곱게 다지실 필요 없고요. 입자 있게 뭐 0.3, 0.4 네, 굵직굵직하게 다져주세요. 마늘도 굵직굵직하게 대파처럼 다지겠습니다. 생강 껍질 벗겼습니다. 생강도 다져주는데 쓴맛 나니까 아주 많이 쓰지 않습니다. 홍고추입니다. 홍고추는 속에 씨를 다 제거해 주시고요. 수저로 이렇게 긁어 주시거나 칼로 정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홍고추도 굵직하게 다져두었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두었던 고추기름 걸러보겠습니다. 만약에 기름이 너무 뜨거웠다면 고추기름이 빨갛지 않고 까맣게 나올 겁니다. 면포나 키친타월 이용해서 걸러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고추기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파두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분물과 소스를 모두 만들어 놓고 마파두부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능숙하시면요, 볶는 과정에서 바로바로 소스를 넣거나 전분물도 물 끓일 때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전분하고 물 섞어서 농도 맞추는 거 물녹말 만들겠습니다. 전분가루 1:1입니다. 한 큰술이 들어갈 수도 있고 두 큰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량에 따라 보면서 넣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기 때문에요. 전분이 다시 사용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저어 쓰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바로 볶겠습니다. 자, 식용유 아니고요. 고추기름 두르고 볶으시는 거예요. 자, 고추기름 두르고 대파, 마늘, 생강, 홍고추까지 다 넣어줍니다. 불은 원래 센 불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탈까봐 염려가 되시거나 아니면 조금 미숙하시다면 중간 불 정도로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볶으시다가 이제 간장 한 자분술, 청주 한 자분술 넣어주시면 중식풍의 불맛이 나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가 뭉쳐지지 않게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려주면서 볶아주세요. 자, 돼지고기가 하얗게 다 익었다면 이제 소스 넣겠습니다. 설탕, 두간장, 그리고 후추, 물. 두간장은 한 큰술 정도 들어갑니다. 자, 물까지 모두 넣었습니다. 이제 물이 끓으면요, 전분물을 풀겠습니다. 아까 전분가루랑 물이랑 섞어놓은 거 있죠? 물녹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끓고 있습니다. 이제 물녹말 만들어 놓은 거요. 가라앉았나 확인하고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마파두부 약간 걸쭉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넣지 않고요. 끓을 때
여러 번에 나눠가면서 농도 보면서 넣으시는 거예요. 자, 농도가 걸쭉해지면 이렇게 기포도 많이 올라오고 소리도 꽤 커져요. 자, 그럼 대천은 두 분 넣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참기름. 두부를 처음부터 넣거나 중간에 넣으시면 깨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미 데친 거기 때문에 네, 충분히 데워졌습니다. 자, 이제 넓은 접시에 담으면 됩니다. 자, 마파두부는 이렇게 걸쭉한 소스가 나오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 느낌으로 기름지지 않게 나오면 됩니다. 마파두부 완성되었습니다.